하마시약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와 깨닫는 마음을 할례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 듣고 읽고 행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새 첫 번째 말씀이지만은 이 히브리 뿌리 회복의 메시지 중에 오늘 특별히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데 그 제목을 보니까 종말을 처음부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히브리 사상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경륜을 그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쭉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언제나 사이클로 봅니다. 이 히브리 사상은 한번 있었던 일이 또 되풀이된 것을 믿고 성경의 사건이 처음부터 종말을 고했기 때문에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미리 고하여 이것을 이루게 하신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가자 지역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진입을 해서 대공습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전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참 역사를 통해서 못 배우는, 배우지 못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과거를 참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만 됩니다. 언제나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은 종말에 있게 될 일을 우리는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고한 이 주님의 경륜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7장 보면은 이제 야곱의 약점이 나옵니다. Generation of Jacob. 특별히 2절을 보면은 야곱의 약점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이제 17살 소년이 됐을 때 그 형제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은 얼마나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셉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직 성숙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꿨는데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종말을 고한 이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요셉이 이제 자랑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 꿈을 들으시오. 그래서 이 꿈을 꾼 것을 들어보니까 형제들이 화가 나고 질투를 할 만합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고하여 가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사실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하여 야곱의 그 아들들이 전부 요셉만 제하고는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요셉에게 절하는 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얘기해가지고 종말에 있게 될 일을 처음부터 이렇게 고하게 되니까 그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또 창세기 41장을 보면은 그 바로가 꾼 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제 요셉이
꿈을 잘 꾸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바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바로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셉은 처음에 그 형제들에게 꾼 꿈을 얘기할 적에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권한과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을 보면은 이제 그가 프로메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종부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래서 일단은 좋은 직책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불같은 시험과 유혹이 옵니다. 이때 요셉은 자기의 영적 성장을 나타내줄 만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또 옥신세가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런데 그 옥에 두 바로의 신하들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떡 굽는 관원장이 잡혀갔는데 창세기 40장 2절과 3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또 경륜을 이루시게 하여 바로의 높은 두 신하가 실수로 말미암아 똑같은 옥에 갇히게 되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요셉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그가 나이 17세부터 불같은 시험으로 점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가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요셉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영적으로 관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꿈의 해석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종말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바로가 요셉을 이제 프로모션 시키는 겁니다.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반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은 게 아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17세에 영적인 제언을 시작해가지고 30세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바로로부터 받은 이름이 사브나반네아인데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The one who reveals what is hidden.
메시아를 말합니다.